안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안산시 농가 살리기라는 주제로 오는 30일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롯데백화점 안산점 지하식품관에서 열립니다. 지역 농가, 어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과 그 다음에 수산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가공업 농산물까지 오늘 특판 행사를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8개의 농업인단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안산쌀과 열무, 방울토마토와 안산 한우 등 제철 우수 농특산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무농약 또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산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무런 걱정 없이 맛있게 드시면 좋겠고요. 많이들 오셔서 많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 농산물 우수관리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들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증정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매주 로컬푸드 직거래 행사를 운영하는 등 착한 소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안산 드림TV 김현주입니다.